쉬는 시간 너희 거의 20분 줬어. 한 19분 정도 줬어. 18분? 자, 이거 봐봐. 4번. 이건 옛날에 많이 나왔던 유명한 문제인데. px가 x의 자는 4선 마이너스 130x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이거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고, px는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점수인 4개의 다항식 곱으로 인수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 잘 봐.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점수인 거니까 일단 너희는 이렇게 해봐. 이게 근데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보통 인대는 인수해야 되는 형태란 말이야. 4개의 다항식 곱으로 인수해야 된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 봐봐. x제곱하고 뭐 봐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a제곱 마이너 b제곱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만약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x-제곱수 x-제곱수가 돼야지 4개의 다항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런 식으로 너희가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 같으면 이걸 이렇게 할, 지금 b라는 문자가 있으니 일단 얘가 다항식에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다는 거는 너희 기본적으로 얘는 한 개만 있어. 안 돼. 얘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될 거야. 맞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이렇게 돼야 될 거라고. c라는 문자가 있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요거가 그치? 이거를 전개시키면 x4승 마이너 괄호하고 a제곱 플러스 c제곱에 대한 x제곱이고 플러스 a제곱 c제곱이야. 괜찮니? 이렇게? 요렇게 돼서 이거를 전개시켜야 돼.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요런 상황이잖아. 여기서 이게 된다면 이렇게 돼야 돼.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얘가 130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a제곱 c제곱이 b가 돼야 해. 맞지? 그래서 근데 a하고 c는 뭐니? 자연수가 돼야 될 거야. 일단 a는 자연수가 분명한데, 그럼 너희는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봐봐, 얘는 미지수가 3개가 좀 힘들어. 근데 제곱수 더하기 제곱수가 130이 되는 조합을 찾으면 끝이야 그냥. 알았어? 별거 없어. 우리가 제곱수의 조합이 1, 4, 9, 16, 25, 36, 그렇지? 49, 64, 이렇게 되는 거잖아. 81, 100, 자, 좀 더 쓰자. 121, 144, 그만 가도 되겠지. 130까지니까. 자, 더해서 130이 되는 게, 이거 보이니, 이거? 그러니까 이걸 너희가 찾아야 돼. 더해서 제곱수가 되는 어떤 숫자의 조합을 찾아. 이거밖에 없어. 더해서 제곱수끼리 더해서 130이 되는 건 바로 뭐가 있냐면 11의 제곱과 11의 제곱과 3에 대한 제곱, 이거밖에 없다고. 그치? 이런 거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a 제곱이 될 수 있는 거는, 자, 이렇게 우리가 순서상을 잡자. a 제곱 c 제곱이 얘가 1의 제곱이고, 아이고, 3의 제곱이고 11의 제곱이고 11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리고 이런 거 잘 봐야 돼. 하나 더 있어. 49하고 80. 그래서 여기가 그쵸, 49, 80을 더하면 얼마냐? 나오지? 그래서 7의 제곱이고 9의 제곱이고 9의 제곱이고 7의 제곱이고, 이렇게 순서상을 잡을 수 있어.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거는 딱 나와. B가 될 수 있는 게 딱 나오는데, B가 될 수 있는 게 이거를 곱하래. 그럼 3의 제곱 11에 대한 제곱이니까 이거는 조금 짜증까지는 아니야. 근데 상식적으로
예하우 간격보다 이하우의 간격이 더 좁기 때문에 합이 일정하고 얘가 최대값 나오는 거는 분명하지? 아니 그럼 너희가 계산해 보든가. 근데 있잖아 너희가 A 플러스 B가 10일 때 AB의 최대값은 5일 때잖아. 그치? 같을 때가 최대잖아. 그러면 이제 거의 숫자의 어떤 간격이 같을 때가 최대가 되니까 이때가 최대일 거야. 답은 7의 제곱 곱하기 9에 대한 제곱일 거야. 그래서 49 곱하기 81 이건 너희가 계산을 해. 이게 얼마냐면 근데 이걸 뭐하러 계산하냐?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7, 9, 63이니까 이거에 대한 전체에 대한 제곱이고 그치? 그럼 얘는 63에 대한 제곱이고 그럼 얼마냐? 이거 계산이 얼마? 3969가 돼. 그래 B는 3969 얘가 최대값이야. 맞지? 그리고 A의 개수가 모두 몇 개니? A의 개수는 4개. A의 개수는 4개야. 이렇게. 그래서 4 플러스 3969 이게 정답이야. 답은 얼마니? 3973 이렇게. 오케이? 5번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경매. 근데 진짜 사회가 다 다른 타이밍대가 좀 쉬워요. 그리고 다음 것도 줄 건데 혼내 풀어요? 보자고? 다음 것도 하나 더 갖고 와. 영동구 어떤 특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영동구 타는데 어렵지 않으면 더 귀찮은 문제였어. 일일이 다 해야 되고 그런 거 잘 줘. 한번 보자고. 5번 볼까? 5번 같은 경우가 이 차항수가 fx가 있어. 이렇게 하고 5번이 x제곱. x는 기본적으로 0부터 1까지 되어 있잖아. 그리고 이게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잘 줘봐. 여기서 최대값이 l이고 최소값이 얼마니? 최소값이 m이라고 할 때 m-m은 4다 라는 게 지금 주어졌어. 하나씩 해보자. 여기서 이거를 정리할 게 뭐냐면 자 라젠 마이너스 모 램이 4다. 최대값 최소값이야. 이거는 별거 없지. 이거는 이거 맞춘 사람 있지 않아? 답 2번 맞춘 사람. 이거 정도는 했어. 해야 돼. 알았지? 이거는 이렇게 돼. x 마이너스 a에 대한 제곱이고 응? x 마이너스 a에 대한 제곱이고 그리고 플러스 1이잖아. 이거 그냥 이렇게 와봐. 저번에 시험에 이런 비슷한 이거 똑같은 빠른 테스트 발동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치 비슷했어요 그때. 우리 경우만 이렇게 나누자. 그래프가 그냥 아래로 볼록하고 그치? 이런 거 많이. 얘가 뭐니? 얘가 A잖아. 잘 봐. 여기서 경우를 이렇게 나눠야 돼. 그냥 봐봐. 얘가 지금 A야. 한마디로 0에서 1까지가 여기 있을 때 그리고 0에서 1까지가 여기 있을 때 그리고 이게 좀 힘든 것 중에 하나 이런 문제 잘 나와. 4개로 나눠야 돼.
잘 들어가. 0에서 1까지가 여기 사이로 올 때. 그럼 잘 봐. 여기서 최소, 왜? 여기서는 최대가 0이고, 한마디로, 에, 말로 할게. A가 1보다 클 때, 최대값이 0이고, 최소값이, 최대값이 0이고, 최소값이 1일 때고.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또 A가 0보다 작을 때 이때가 최소 있다, 최소고. 그리고 A야,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요게 최소, 최소밖에 안 나오지. 어? 최소만 구할 때 3개인데, 여기도 잠깐만. 이거 중점이 용이야, 중점. 잠깐만 봐봐. 이거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서 한 번만. 여기 A란 말이야. 요 부분만 좀 할게. 최대가, 여기가 상식적으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때, 즉 뭐냐면, 잘 들어. 즉 뭐냐면, 0하고 1 사이에 A가 있을 때, 즉, A가 1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이때가 최대지. 최소는 정해졌어. 근데, 얘가 A인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때 있잖아. 사이에는 있는데, 이때 있잖아. 얘가 0에 가까울 때는 1일 때가 최대하겠지. 최소는 변함이 없지. 이때 뭘로 구별하냐면, 0하고 1의 딱 중간 부분 있지. 중간 부분이 2분의 1일 거야. 중점. 중점이 1, A보다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중점이 A보다 작으냐 크냐에 따라 다른 거야. 오케이? 그럼 경우를 이렇게만 나누자. 그럼 첫 번째야. 거꾸로 하는 게 좋아. 저 경우를 거꾸로 하는 게 좀 좋아서, 봐봐. 0하고 1 사이니까, A가 지금 여기 있어. A하고 0만 봐. 그래, 첫 번째 1번이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만 놓자. 0보다 작을 때 이건데 지금 최대값을 구할 때, 최대를 구할 때는 F1이 최대일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있을 때는 0보다 작을 때, 0일 때가 최소야. M은 지금 이것만 움직이는 거니까 M은 얼마니? M은 F0일 때가 최소야. 이건 너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일단 좀 써주자고. 그럼 여기서는 요게 두 번째 경우로 생각을 해. 얘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지금 A가 지금 0보다 작으면 저렇게 되고, 두 번째는 A가 0보다는 커. 근데 A가 0보다는 큰데 2분의 1보다는 작게 될 때. 이때야. 그럼 두 번째 특혜. A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작을 때. 이때 어떻게 해서? 2분의 1, 딱 중점 잡는 거야. 2분의 1 작을 때 0일 때가 최, 아, A일 때가 최소야. 그래서 최소 M은 얼마니? FA일 때가 최소고, 최대 M은 얼마니? F 뭐일 때가 최대니? 1일 때가 최대지. 그래서 F1일 때가 최대야. 이것만 좀 적어놓고 가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말이야. 이제 느낌 오지? 2분의 1보다 크고, A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야. 1보다 작을 때 스몰 최소값이 FA인 건 변함이 없고, 최대값이 얼마니? F 뭐인 거가 최대값이 뭐야? F0인 게 F 최대값이 F0에도 같지, 그치? 그러니까 F0에도 최대를 간다는 거야. 약간 다르지, 그치?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있을까? 한 4번? 4번은 이 주황색 여기 있는 0, 1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 이때는 알다시피 최소가 1에도 같고 최대가 0에도 같지? 그래서 최대가 F0에서 같고 최소가 F1에서 같지. 이제는 써보자. 이제는 계산만 하면 돼. 이제 계산을 좀 할 거야. 자, 봐. 자, 계산하자. 이게 계산하자. F1 여기 넣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F1 그냥 하나만 해봐. F 여기서 F1은 1-2A 플러스 A조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쓸게. F1은 얼마니?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f0은 00 a 제곱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우리가 최대마이너 최소는 이렇게 해야 돼. m에서 m을 빼봐. 그리고 요거에서 요걸 빼. 빼면 이거 이거 없어지지? 빼면 얼마니? 마이너스 2a 빼면 얼마? 플러스 1이지. 괜찮지? 얘가 뭐라는 거야? 4라는 거잖아. 계산할까? a 얼마니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그치? 여기도 확인할 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0과 작아? 확인. 오, 돼. 넘버죠. 오케이. 이건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확인하는데 계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도 진짜 F1 여기 있자. 이거 그대로 갖고 와.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FA는 여기 A는 되니까 1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요거에서 N에서 이걸 빼. 위에 거 밑에 거 빼. 그러면 여기에서 N-M은 얼마니? 얘를 밑에 거 빼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빼니까. 그럼 이걸 정리하면 a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이고 얘가 얼마래? 4래. 그러면 a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2고 그래서 a는 얼마? 1 플러스 마이너스 2면 a는 3하고 a는 뭐니? 3하고 마이너스 1이지. 괜찮아? 근데 a의 범위가 0하고 2분의 1 사이인데 둘 다 만족시키기 하나도 없어. 그럼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야. 똑같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f0이 a 제곱 플러스 1이고 fa는 1 있잖아. 그치? 위에 거 밑에 거 빼면 a 제곱 플러스 2인데 위에 거 밑에 거 빼면 a 제곱이지. 근데 얘가 얼마래? 4래. 그럼 a는 얼마니?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이걸 만족시켜? 없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지. 됐지? 그래. 안 칠까? 하나 나왔어. 마지막 이거 해야 돼. f0 똑같아. f0 똑같으니까 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f1은 알다시피 여기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이걸 빼는 거잖아. 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앞뒤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얘 부호 바꿔주면 되지. 2a 마이너스 1. 그치? 그러니까 2a 마이너스 1이 4래. 그럼 a 얼마니? 2분의 5인데 이것도 답이 되지. 이거니까. 그럼 답이 돼. 정답. 만족한 모든 a 값이 합이야. 그래서 답은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1. 답이 1. 괜찮았지?